오늘은 복숭아 가수원에 이와 같이 복숭아 가수원에 현재 와 있습니다. 그래서 들려보니까 이제 3년생 복숭아 유목에 도장지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도장지를 그대로 두면은 말 그대로 쓸데없는 가지, 양분만 흡입시키는 도둑가지가 되고 또그 세력 영양분을 많이 빨아먹다 보면은 그 도장지가 굵어지고 세력이 왕성해집니다. 그러면은 양분 교란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 때문에 그 도장지를 이맘때쯤 제거하거나 효과적으로 유인하는 적심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도장지가 발생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뭐 다순입니다만 이 등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도장지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잎을 한 서너 장 두고 제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도장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환해졌죠. 이 제거함으로 해서 뿌리의 저장 양분이 각각의 남겨둔 주지와 또는 열매로 이동해서 좋은 꽃눈이 형성되고 또 열매도 훨씬 더 굵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주지인데 얘는 현재 2번 주지가 되겠습니다. 주지 상의 주지 제일 끝부분 우리 주지 선단부라고 말씀드려요. 이 선단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복잡하고 경쟁지가 원주지를 빼고 4개가 더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 먼저 밑에 보시 요게 원줄기의 선단부 향후 길게 뻗는 주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도장지가 있음으로 해서 주지 생장에 악조건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해버린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주지가 자라는 길이가 30cm, 양측면에서 나온 게 30cm, 양분 교란입니다. 그래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때는 복숭아는 이 찢어버린 분도 많은데 찢어버리면 상처 융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위로 잎을 서너 장 두시고 이래 찔러주면 좋다. 제거하시는 게. 선단부는 또 열매를 달면 안 됩니다. 선단부가 이 열매 달면은 순이 뻗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주지 선단부는 항상 세력을 유지시켜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달린 걸다 따야 됩니다. 따고 이제 아직까지 키우는 나무기 때문에 성목도 마찬가지예요. 주지 끝은 열매를 착화시키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끝부분이 주지 선단 끝부분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역시 보면은 이제 복잡습니다. 여기는 이제 옆에 있는 주지가 되겠는데, 여기도 이 복잡습니다. 요거는 내가 우선 놔둬보고, 복잡죠? 그러면 이렇게 제거를 한다. 그 다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여기도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고, 열매는 제거하시고, 하면은 이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 여기에 지금 보면은, 나지 때문에 결과지군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걸 써먹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비틀기, 염지, 염지를 하시거나, 염지하면 잘 부러집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는 적심을 하는 게 좋다. 적심은 발생된 이 도장지 길이가 지금 대략 40cm에서 50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 뼘, 대략 20cm 내외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제거하면은 보름에서 20일 이후가 되면은 여기에서 부초 순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초가 하나, 세력이 약한 놈은 하나에서 2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세력 강한 도장지는 하나 둘세 개가 나옵니다. 그 부초가 발생되면은 이렇게 나오겠지. 옆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 부초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부초라고 봤을 때그 부초도 다시 이렇게 끝을 막아준다. 이게 부초라고 봤을 때 이렇게 또 막아준다. 막아주면은 요 가지는 여러분들이 좋은 꽃눈이 와서 내년에 좋은 열매를 수확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이제 Y형 지주, 2번 주지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여기는 복숭아는 제식거리가 뭐6 곱하기 7, 6 곱하기 8, 그래서 제식 간격이 넓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최대한 가지를 빼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빈 공간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번 주지로 했습니다만, 이쪽 공간이 많다 보니까 이런 가지를 하나 더 받아가지고
주지화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여기는 유목이고 밑으로 잠깐 이동하겠습니다. 아, 이 경사가 좀 심합니다. 아, 대부분이 이제 요새 평지에 많이 심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산지형이 70%가 넘기 때문에 가수원 역시 산지형 재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런 경사지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적과가 대부분 종료가 되어버려가지고 제가 적과 시범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깐 제가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적과가, 네, 아직 덜 됐네요. 자, 이게 지금 나무가 한 6년생 정도 됐습니다. 5년, 6년 됐습니다. 적과의 원칙, 어떤 걸 제거하고 어떤 열매를 착과시켜서 가을에 수확할 것이냐, 또는 여름에 수확할 것이냐. 적과의 원칙은 일지, 일과, 한 가지에 한 개만 착과시킨다. 단, 단과지. 단과지의 기준은 대략 10에서 20cm 범위 내의 가지에 착과시킨다. 한 개씩. 중장과지는 대략 두 개 정도. 그래서 착과시키는 범위는 이렇게 했을 때, 이 주지 기부, 이게 기부라 그럽니다. 저희 몸을. 기부 말고, 기부 안쪽 말고, 기부 주지 중간에서 바깥쪽으로. 자, 그러면 이게 되겠죠. 이렇게. 요렇게 착화시킨다. 두 개 정도. 이 안쪽에 거는, 양 수분을 그대로 빨아먹기 때문에, 복숭아의 당도도 떨어지고, 또 열과, 낙과, 이런, 확률은 없습니다. 달아나봤자 나중에 수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끝에 달아준다. 세 개 정도. 자,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열매가 달린 부위에 이렇게 잎이 있는 자리 그게 달아줘야 알이 굵습니다. 복숭아는 알이 굵어야 값을 많이 받습니다. 또 만약에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위에 잎이 없습니다. 등에 하나는 잎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잎이 있는 놈이 좋다. 잎이 없는 놈은 제거한다. 만약에 그마저도 없을 경우에는 착화시켜야 되겠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잎이 있는 부위에 바로 밑에 있는 열매가 향후 훨씬 더 굵어진다. 열매, 복숭아 열매가 비대하기 위해서는 대략 30, 40장의 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냉해 피해과, 그 다음에 병해충 발생과, 또는 노린재 흡집과, 이런 것들 당연히 제거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등 위에 달렸는 거는, 여기 보시면 등에서 나왔죠. 이와 같이 있을 때는 등에 있는 놈, 예, 이걸 따냅니다. 예, 등에 착화시키면은, 복숭아는 꼭지가 아주 약하고 짧습니다. 그래서 굵으면은 열매 무게 때문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다 낙과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복숭아는 열매가 땅을 보도록 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위에도, 이 등 위에도 열매가 다 왔었는데, 정대 작업을 했죠. 꽃 몽어릴 때 우리가 이 장갑을 찍고 손으로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 배면에 다 달린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주지인데, 주지 선단부에 저 위에 열매를 착화시키면은 열매 무게 때문에 세력이 떨어지고 뿌리 활동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주지 선단부에는 절대 열매를 착화시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결과지가 깁니다. 이런 상태에는 기본적으로 가급적이면 한 뼘 간격에 하나씩 단다. 한 뼘 원칙, 병해충 노린재 피해과 제거, 결실불량과 제거, 그 다음에 주지 선단부는 달지 않는다. 결과지군에서는 가급적이면 가지 중간에서 결과지 끝쪽으로 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그 열매 무게 때문에 나중에 가지가 이렇게 늘어지죠. 늘어지게 되면은 각각의 눈에서 단과지 발생될 확률이 훨씬 더 높고, 나중에 그 단과지 달면은 핵칼이나 낙과 이런 게 없이 알도 굵고 정형과를 생산할 수 있겠습니다. 또 기부 쪽에 가까이 다는 거는 맛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숭아는 이 햇볕이 잘 들어가야 됩니다. 복숭아는 그늘 속에 있는 가지는 대부분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지들이 햇볕을 충분히 보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계 전정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